잘 좀 부탁드릴게요. 이건 메이킹 필름이고요. 야, 컷! 조금 몰래 달려오는, 너무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느낌을 해야지. 야, 너무 어색한데? 야, 바람을 좀 펴봐! 오늘도 이렇게 시골 특품을 찍었잖아요. 그렇죠. 자, 이 씬을 찍으러 또 지원이랑 둘이 이동을 할 거예요. 바람 피는 씬이에요. 하필 또 바람 피는 씬. 네, 몰카가 뭐죠, 그럴까? 의도치 않게 차량 블루투스 통화 내용을 듣게 된다면 뭡니다. 자, 2탄인데 자, 우리 미진이는 같이 이동을 안 할 거예요. 그렇죠. 그 씬이 없어요. 본인 게 아니니까. 네네네. 어떻게 하든지 그 시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누구 차량이죠? 자, 이 차량은 제 차량이고요. 네. 이 핸드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무선으로.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. 자, 승우는 내리면 됩니다. 그렇죠. 내릴게요. 네. 이거 네. 들고. 네, 승우는 내리고 지영이가 타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네. 승우는 저 어디 있을까요? 저쪽. 멀리 숨어 있을게요. 예, 예, 예. 승우는 저기 이렇게 멀리 숨어 있을 거예요. 더 멀리 숨어도 돼요. 더 멀리 숨어도 돼요. 근데 지금 승우가 핸드폰을 들고 가는데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요. 통화 눌러주세요. 여보세요? 자기야. 네? 형님 형 왜 칼라 그릴 때 꼭 화장실에 가서 출발 못하게 하는 거야? 미치겠어. 덥죠? 아유 괜찮아. 괜찮아요? 어. 뭘 괜찮아요? 날이 더운데. 아 근데 재밌다. 재밌어요? 너무 재밌어. 놀이 취향 왜 아 원래 이런 걸. 진짜 안 더워요? 어 지금 너무 좋은데? 참 불만 없어서 좋다잉. 이? 참안경. 연기. 나 연기. 나 지갑 준 거. 자기야. 여보세요. 왜 말이 없어? 혹시 현민이 오빠 옆에 있어? 혹시 현민이 오빠 옆에 있어? 여보세요? 연락 온 거 없어요? 뭐 없었나? 내 아파. 야 빨리 끝내야 돼. 나 와이프 기다린단 말이야. 와이프 누구랑 통화네? 통화 중이네. 아, 가봅시다. 지원아 나 고맙다. 오늘.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, 지원이? 갑자기 아까는 더워서 더워서 그래? 바람 좀 쐬요. 더워가지고. 야 그리고 니네 바람 피는 씬이 되게 어색하거든? 아, 아니 승우야 너 너무 어색해. 바람 형 그거 자연스럽게 바람 안 돼. 내가 바람을 펴봐야지. 펴본 적이 없는데 말이 안 되지. 자연스러워도 이상하겠다. 안 그래? 어색한 거야. 근데 뭔가 그래도 연기니까 하긴 해야 어쩔 수 없지. 감정입을 해보자. 승우가 쌩님이야 쌩님. 네. 잠깐만 여자나 잘 저거 할 수 있냐? 저 볼 수 있겠냐? 야 우측으로 가야 된다 알지? 우측으로? 어 아 논으로 가야 되잖아. 오케이. 논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내 옛날 와이프 나한테 신분 포인트가 뭐였냐면 논 그 길 걷다가 내가 머리를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다? 그때 되게 설레었다고 하더라고. 그래도 확실히 아무것도 아닌 건데 머리 쓰는거 이런 거는 근데 확실히 노려내야 되는데 형이 또 아 노려놔요. 나는 그냥 감정에서 이렇게 해서 형도 참 노련하다 진짜. 내가 느끼면 형민이 형은 매력 포인트가 참 여러 가지야. 형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. 자고 가도 되죠 오늘? 아이 모르지. 네. 아 형민이 형이 원래 맨날 자고 가라 그러는데 내가 싫다 그러다가 최근에 나 어차피 오늘 새벽에 일어나 나 등산하잖아. 나 혼자 등산할 거거든. 너 그냥 자도 돼? 거기서 네 편하게 그냥 뭐. 왜 근데 혼자 등산?
얘는 잠 많은데 같이 갈 사람 없어. 아니 같이 승우는 가족이잖아. 그래도 집에 좀 있으면은 그렇지 않나? 그럼 집에 혼자 있는 거야 아니면 둘이 남는 거야? 형수님도 계시겠지 뭐. 어디 가셔 지금 집에 계시고. 아씨 그런 집 절대 없어. 예, 뭐예요? 아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 승우 아주 잘생기긴 했는데 뭐 그 알지?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. 야 얘 계속 좋아한다. 가설이 너무 웃긴데? 야 지원아! 작가야 뭐야? 왜 그래요? 작가요 뭐요? 그래 니가 뭐야? 됐죠. 아 현실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. 현실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. 왜 쳐다봐? 형수야 지원아 뭐... 너 지금 아 근데 원래 살 빠지더니 정신까지 빠져. 흔히 빠졌네. 흔히 빠졌네. 걱정이 원래 많아가지고.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구나. 걱정이 많아도 좋지. 근데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애로 부부나 이런 거.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막 주변에 있고. 아 그것도 뭐 좀 잘생기고 그래야 잠깐 그런 거지. 에이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진짜. 아 근데 진짜? 잠깐만. 설마? 어? 아 진짜야? 왜? 아이씨 뭐야 진짜? 야 지원아. 응? 왜 그래? 승우한테 관심 있어? 아씨 뭐야! 아씨 뭐야! 아씨 뭐야! 아씨 오늘... 야! 오늘... 아 나 눈치 빠르다 씨! 나 눈치 개 빠르네 나. 야 뭐야! 이 새끼! 아니 그게 아니라. 야 씨 새끼야! 그게 왜? 아이, 씨 빨로. 그게 왜 거길로 튀어요? 아 씨 이거 진짜 미치겠네. 나는 너무 싫어 진짜. 야 승우야. 네. 너 2박 3일로 다음 주 목금토 시작했지? 맞아요. 저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. 일이 있다고 해서. 아 그때 때마침 나도 휴가처럼 우리 아이폰 놀러 가면 되는데 우리 아이폰 그날 또 친정 간다네. 친정 가고 싶은 마음 이해해. 형 이해해 주잖아 원래.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 그거 그날 가냐. 또 따라간다고 따라오지 말래. 오빠가 또 싫어. 그렇게 착해. 나 싫어하고. 힘들까? 아이 따라가지 마요. 그러니까. 아, 자꾸 남편이 따라가면 좋아하겠어요? 솔직히 누나 얘기해봐요. 아니 그거보다 나 싫어하고. 나 그렇게 그래. 착해. 아 그래서 오히려 그냥 편히 싫어하고. 그래도 같이 가주면 좋아요. 왜 그래 눈치 없이. 그래도 서프라이즈로라도 뭔가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? 그런 거 제일 싫어해 형수. 아야 지원아 나 그렇게 눈치 없지 않아. 안 쫓아가. 무슨 형민 형을 무슨 뭐 초년생 무슨... 어머니랑 또 쉬었을 때 하도 왜 눈치 없는 사람 만드냐 그래서. 아니 그 지훈이 왜 그러냐. 연애하려면 큰일 났다 씨. 어 지훈아 살 그만 빼. 살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아 2박 3일이면은 역대급 휴가 아니야.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. 재밌게 놀다 와. 아 재밌게 놀다 와. 뭐 연락이 안 돼 쉬는 날은. 어디 놀러 이 근처 아니냐? 강릉 이 근처 거의 다 왔어. 강릉 놀러 가려고? 야 그럼 연락 좀 받아라 좀. 알겠어요. 연락이 안 돼 놀러 가면은. 연락 받는 거 우리 아이피도 친정 하면 놀러 연락이 안 되더라고. 우리 잘 맞아 그런 거. 이해해줘. 성향이 그런 건 맞는구만. 여기 잠깐 있어보세요. 날이 더워. 아 이거 어딘데 승우야 맞아? 금방 제가 로케 보고 오겠습니다.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. 와 저렇게는 진짜 안 돼. 어. 왜? 현주? 아, 뭔 얘기하려고 뭐? 어? 뭔 얘기하려고 왜? 왜? 네? 뭐? 뭐? 계속 웃음 빠지면 뭐가? 뭔데? 뭐가? 그러니까 수진 누나라고 뜨긴 했는데. 아니 그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너는 자꾸. 그러니까 제가 없는 줄 알고. 어. 전화. 자기야. 아니 형민 오빠랑 같이 있는 거 뭐야 왜 말이 없어. 여보세요? 뿐이야. 뭐야 여보세요? 뿐이야. 어? 뭐야 지금 자기 하라고 했지 승우한테. 승우 찾아. 너 이거 얘기하려. 너 알고 있었어? 아 저도 잘못 들은. 아씨 왜 말을 안 해. 아니 저도 잘 정수 어딨어 개X끼 X. 아니 오빠 잠깐만. 야 X. 야 너 왜 말을 안 해. 아니 그게 아니라 X 어딨어 X. 아니 오빠 저 일단 아 X. 야 이 개X야. 야
야! 야! 아, 뭐야? 아, 연결돼 있었나 봐. 미안. 야, 너 씨. 아, 미안. 아,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알고 있었냐고. 지훈이 알고 있었냐고. 아, 미안해. 몰라요. 알고 있었잖아, 씨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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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너 너무 리액션에 황태자인 것 같아.